형들하고만 있을 때 좀 더 애교라기보다는 막내스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장난을 많이 치거나 좀 형들을 괴롭히거나 그거를 아마 애교로 받아들이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희 다섯 명 생각보다도 애교 참 많은 다섯 명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점 유의하면서 방송 모니터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풍선, 그럼 풍선 뮤직비디오 때 이제 우는 애교나 이제 감기 애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기 카리스마적인 표정 하나랑 그 다음에 애교 있는 포즈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카리스마 있는 표정. 제가 그렇다고 애교가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찬 씨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요? 네. 아마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눈이 살짝 들떠졌을 때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카리스마라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카리스마를 따라하려는 눈빛을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애교. 애교. 진짜 뭐 애교 뭐 맨날 뭐 다들 뭐 이런 거 하고 하니까 웃음 같습니다. 네. 마음껏 웃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이제 보여주세요. 애교.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이런 거. 다른 분도 다 하셨는데. 어? 지금. 뭘 해야 돼? 인터뷰 해야 될까요? 도망가시죠. 없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이제까지 참 뭐 TV에서도 애교를 많이 부린 적도 많았고 뭐 그 외에 다수 여러 애교를 부린 것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하려 하니까 왠지 가슴이 좀 밍숭밍숭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멤버의 애교가 좋을까? 일단 재중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좀 민망하거나 그럴 때 지는 애교예요. 예를 들어서 재밌는 얘기를 했다 반응이 없다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크게 떠요. 일단 막 이래요 계속. 예, 재중이 막 그런 게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키 같은 경우에는 아랫미스를 좀 많이 빼요. 이거 이거 예. 나 그랬어 막 이래요. 아 제가 민망하네요 왠지 하면서. 어? 그러고 싶어 미키? 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민이 같은 경우는 애교가 제일 없는 친구입니다. 대신 창민이는 좀 재밌게 해요. 약간 재중이도 많이 하는 애교인데 저도 많이 하는 애교고 무슨 잘못을 할 때 좀 메꾸려고 따라레라리라라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창민이는 귀엽죠. 제일 다크호스 준수 나왔는데 준수는 참 애교도 많아요. 뭐 방송에서 많이 공개되었던 이거랑 그 다음에 뭐 흥 그랬죠? 나 왜 그랬죠? 쩡을 많이 봤어요. 흥 왜 그래? 나도 그랬죠? 이런 건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같이 하니까 전 마치 홍당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 귀여운 친구들이죠. 저의 애교는 제 멤버들한테만 부리는 애교가 되게 많아요. 야! 막 이런 거나 뭐 거의 다 많이 아시는 분이 이제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거나 예 오히려 왜? 하지 말 구를 또 많이 붙이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저랑 안 어울립니다. 예. 물론 애교를 많이 부리지만 멤버들아 적당히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멤버들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요. 멤버들 정말 착하고 멋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카리스마 있는 표정 하나랑 애교 표정 하나만 보여주시고 네? 다른 멤버들 다 했습니다. 카리스마. 네. 아 이거 쑥스럽네요. 카리스마는 저는 많이 눈을 많이 치겠어요. 올리죠. 네. 네 이거고 애교 있는 거는 그냥 웃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예. 네,